제가 신경 쓰이는 것은 이번 난리로 인해서 친일이라는 단어에 또 부정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 독립운동가들은 왜 가난할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윤서인 작가의 발언으로 인해서 반일 정신병들의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광복회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협회에서는 전국 광복회 인원이 8,300명, 한 사람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해서 승소하게 되면 총 83억 위자료 청구가 된다며 이미 법적 조치하는 것은 정해졌고 지금은 기타 상세한 부분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일 정신병들의 발작 버튼을 누른 윤서인 작가의 발언은 무엇이었을까?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윤서인 작가가 쓴 저 사진. 저 사진의 출처는 이곳입니다. 한국 헤비타트 독립유공자 캠페인이라고 하는 봉사단체 페이스북입니다. 앞에 한국이 쓰여 있는 걸 보니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단체겠죠?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돈 버는 사업은 반일을 이용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윤서인 작가는 저 한국 헤비타트의 페이스북에 독립운동가 지지선언 요청 게시글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저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후손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봉길의 손녀 재산은 56억입니다. 그런데도 봉사단체라는 게 저딴 사진을 걸어두고 친일파 후손은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하다고 프레임을 만들어 본인들의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1945년에 광복하고 지금 76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3년 동안 한국 전쟁으로 모든 지역이 쑥대밭이 되고 한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민간인만 24만 명이 넘습니다. 공업시설도 절반 가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나라 전체가 거의 초기화인 것입니다. 여기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니 친일파의 후손이니 나누는 것도 웃긴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못 사는 게 선조 탓, 친일파의 후손이 잘 사는 게 선조 덕분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생각하게 만드는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입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의해 기득권을 뺏긴 양반들로 계급 사회를 지향한 공산주의자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하지 않는 데 말 다 했죠. 그들이 독립을 바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같은 조선인을 노예로 쓰고 본인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도 미쳤습니다. 한국 언론은 저 발언의 일부를 가져와서 독립운동가들을 비하, 조롱했다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말에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광복되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의 운과 노력이 있었냐, 없었냐 뿐이지, 선조들이 친일을 했냐, 독립운동을 했냐, 이딴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개돼지들은 이런 거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윤서인 작가가 본인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본인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결국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만, 역시 한국에서는 사과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과라는 뜻이 이제 나에게 돌을 던져도 좋습니다. 의 의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광복회라는 곳에서 소송을 건다고 한다지만 사실 이 소송이 승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를 욕하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일 정신병들은 쓰레기다 라고 해도 반일 정신병이라는 대상에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제가 신경 쓰이는 것은 이번 난리로 인해서 친일이라는 단어에 또 부정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본 통치 시대보다 더 지옥 같았던 한국 전쟁.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한국 전쟁 참전 군인이나 유가족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민족만을 외치는 사람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좀비 마냥 반일만을 외쳐대는 나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 돌을 던지는 나라. 한국이 점점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